뉘시엔 한번 해보세요. 우리 들어보세요. 지난 일요일에 제임스 씨가 인천에 갈때 버스에서 예쁜 여자가 제임스 씨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임스 씨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어서 초콜릿 우유가 샀어요. 우유를 샀어요? 네, 우유를 샀어요. 그렇지만 그 여자가 버스가 출발부터 끝까지 계속 전화하고 있었어요. 제임스 씨가 그 여자한테 무슨 얘기하는지 줄까 고민하고 있지만 끝까지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초콜릿 우유도 멈췄어요.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만 초콜릿 우유를 줬어요. 와, 진짜 잘했어요. 그죠? 진짜 잘했어요. 아주 스무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했어요. 자, 와니 씨, 트라이. 저는 very short. 네, 괜찮아요. 짧아도 괜찮아요. 버스 옆 자리에 멋있는 여자가 앉아서 말을 걸고 싶었어요. 하지만 신천에서 인천까지 그 여자가 계속 전화했어서 제임스 씨는 그 여자와 한 마디도 못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리딩 하지 말고 읽기 아니고 말하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글을 계속 읽으면 안 되고 앞에 보면서 말하는 것처럼 해서 네. 해보세요. 오케이, 와니 씨 잘했고. 에이미 해볼까요? 네.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버스 옆자리에서 멋있는 여자가 앉아서 제임스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초콜릿 우유 두 개를 샀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50분 동안 계속 전화하고 있어서 말을 걸고 못했어요. 걸지 못했어요. 걸지 못했어요. 10분, 버스가 10분 버스가 도착하기 10분 전에. 버스가 도착하기 10분 전에 드디어 전화가 끊었어요. 바로 그때 그 여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릴 때그 여자한테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임스가 초콜릿 우유가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줬어요. 와, 에미도 너무 잘했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 스트레스 받았어. 차인 씨, try? Want to try? Can I read from what I wrote? 네, reading, okay. 제임 씨는 버스 옆 자리에 멋있는 여자가 앉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임 씨는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계속 전화해서 제임 씨는 끝까지 그 여자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아, 잘했어요. 잘 썼어요. 레이첼, 해볼까요? 스트레스. 너무 잘해서. 오케이, 트라이. James 씨, 버스가 출발 전에 초콜릿 우유 두개 샀었어요. 그 이유는 멋있는? 멋있는 여자한테 주고 싶어요. 그리고
제임스 씨가 옆자리 여자한테 말하기 싶어요. 하지만 못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 여자는 계속 전화 했어요. 제임스 씨는 끝까지 그 여자와 한 마리도 못했어요. 잘하네 다들. 신퉁 트라이 해봅시다. 제임스 씨는 지난 일요일에 예쁜 여자가 옆자리에 앉아요. 고양이가 말해요. Cat. Cat. 제임스 씨는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어서 초콜릿 우유 두 개 샀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계속 전화해요. 그래서 제임스 씨는 버스 기사 초콜릿 그래서 제임스 씨는 초콜릿 우유를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드렸어요. 아유 잘했어요. 수완, do you wanna try? 했어요? 아 네. 오케이 try. 했어요. 근데 짧아요. 괜찮아요. 네. 버스 옆자리에 멋있는 여자가 앉았어요. 그 여자한테 말을 걸었다고 초콜릿 우유를 샀습니다. 말을 걸려고? 걸려고 초콜릿 걸려고. 우유를 샀습니다. 오케이. 마지막에 말 못 걸었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다 어디 갔어요? In the middle, just disappear. 오케이, 잘했어요. 잭슨, do you wanna try? Yes, I think I could make some errors a bit. 괜찮아요. 해보세요. Okay, 제임스 씨는 버스를 인천에 가요. 초콜릿 우유를 샀어요. 제임스 씨는 핸드폰으로 여자한테 not sure how to construct right now. 뭐예요? And you keep 말하세요. Next. Next. 제임스 씨는 didn't write. Jackson didn't write. I did, but it's a bit only because I'm not sure how to construct the continuous word. Okay, 알겠어요. 다 잘 썼어요. Everybody good. 뭐 말로 하는 사람 speaking 할 수 있고 아니면 읽기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문장을 쓰면 if you make your own sentence next time you want to speak Korean can make. 그런데 카피하고 그냥 읽기, reading만 해요. 그러면 책 없으면 말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책을 보지 않고 말하는 연습하는 거 좋아요. 그래서 스토리가 있으면 선생님이 every unit cannot practice like this, but long story 있으면 읽으세요. 수업을 한 다음에 집에서 읽으세요. 많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읽으세요. And then 책을 덮어요. Close the book. 그 다음에 말해보세요. 그 스토리를. Summary.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 What you think, what you can speak. 말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오늘 아주 잘했어요. Very good. 그 다음에 5번이에요. 5번. 이것도 이야기할 거예요. 버스 옆자리에 이런 사람이 앉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멋진 남자, 멋진 여자가 앉았는데 계속 전화를 해요. 나는 말을 걸고 싶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와니 씨? 저는
그냥 음악을 들을 거예요. 말 안 걸어요? 네. Give up, please. Already give up. 아, 좋아요. 그럼 그냥 음악 듣고 나도 가요. 레이첼 어떻게 할 거예요? Find opportunity to insert. If cannot, then maybe I'll drop something in front of him. 아, 인사할 기회를 인사할 기회를 yeah. 찾아요. 그런데 맞아요. 없으면 어떤 물건, 뭐 볼펜 아니면 다른 거 drop 떨어뜨려요 그 사람 앞에. 어 그리고 그리고 hopefully he will pick it up. 좀 주워 주세요. Please help me. Please pick up.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워서 줄 거예요. 그때 마하기. 뭐가 뭔데요? 똑똑해요. 스마트. 물건을 떨어뜨려요. 오케이. 차인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자리에 자리에 앉는 거예요. 다른 자리에? 아니 지금 이 사람 멋있는데? 이 사람 너무 멋있는데 왜 다른 자리에 가요? 왜 다른 자리에 가요? 계속 그 여자는 계속 전화 전화 하니까 전화 하니까 다른 자리에 갈 거예요. 다른 자리에 갈 거예요. 네. 그래요. 쉽게 easily give up 안 돼요. 그다음 에이미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James 씨 상황에서 메모를 써서 초콜릿 우유에 붙여서 그 사람에게 줄 거예요. 와. 그렇게 관심이 받을 수 있어. 방해하지 않고. 와 그런 방법이 있네. 메모를 써서 초콜릿 우유에 붙여요. Stick, attach. 그리고 여자 통화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면 여자가 쳐다볼 거예요. 그죠? 그때 뭐 서로 뭐라 그럴까? 아이 컨택하고 말할 기회를 만들어요. 와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리시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리처 씨가 비슷한 방법이에요. 아 그래요? 그냥 기회가 있으면 인사해 하고 그리고 그냥 아무도 물어봐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은 계속 전화하고 있으면 저는 그냥 잤어요. 잘 거예요? 그냥 포기해요. 네, 잘 거예요. 왜 이렇게 포기해요. 우리는 포기를 잘해. 알았어요. 리시엔도 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고 아니면 그냥 나도 포기해요. 잘 거예요. 네. 수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와니 씨는 비슷해요. 음악 듣고 그냥 계속 듣고 있어요. 또 포기? 근데 가끔 가끔 또 포기. 가끔 쳐다봐요. 포기했지만 계속 쳐다보면서 네. 그냥, 기회를 찾아요. 네. Any chance. 신총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음악 들어요. 음악 들어요? 또 give up. 또 give up. 좋아요. 잭슨 어떻게 할 거예요? 요? 잭슨 어떻게 할 거예요? 잭슨... If a very nice woman beside your seat, next seat, and then she keep continue, keep calling. 영어로 말해봐요. In English. I would say James will listen to her. James. James는 want to talk with her, but she just keep talking on the phone through the phone. So if you are James 씨, what will you do? Give up. 아, 알겠어요. 그럼 참 어려워요, 그죠? Not easy. 그런데
옛날에는 보통 항상 남자들이 뭔가 말을 걸었어요. 남자들이 말을 걸고 남자들이 고백해요. 좋아해요. 뭐 something. 여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남자가 고백하면 accept or reject, choose 했어요. 근데 요즘에 드라마를 보면 한국의 트렌드는 많이 바뀌었어요. 드라마에서 여자들이 고백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목요일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했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이제 그 의사들 병원에서 있는데 그 교수님, 좀 높은 교수님 의사는 남자,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일하는 여자, 그 레지던트예요. 레지던트가 이 교수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교수님도 알아요, 자기 좋아하는 거. 근데 이 교수님은 한번 이혼했어요. Divorce. 왜냐하면 그 남자의 엄마 너무 이상해요. 첫 번째 결혼했을 때 막 돈 때문에 막 스트레스 많이 주고 너무 그 여자를 와이프를 괴롭혔어요. 힘들게 make very hard 괴롭혀서 그 남자가 아 그 여자 나하고 같이 살면 안 행복해요. 너무 불행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이혼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마음에서 엄마 좋아해요. He really like mother. But if I marry, 내가 결혼하면 엄마가 다른 여자 또 힘들게 하니까 나는 결혼하면 안 돼 생각해요.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레지던트 여자가 이 교수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커피 이렇게 들고 가서 교수님 커피 드실래요? 줘요. 그리고 보고 저 교수님 좋아해요. 다이렉트예요. 저 교수님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그런데 이 여자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제가 앞으로 in the future 다섯 번 고백할 거예요. Five times 고백할 거예요. 그러니까 the movie. This is the movie. Drama. Drama. Yeah, hospital playlist. Yeah. Yes, yes. 드라마지만 그렇게 옛날엔 드라마에서도 여자들이 먼저 고백 안 했어요. 항상 남자가 여자한테. 맞아요. 근데 지금 드라마에서는 여자들이 아주 용감해요. 고백하고 처음에는 남자가 싫어해도 두 번, 세 번 말하면 나중에 그 남자가 이 여자를 좋아하게 돼요. 그런 케이스가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도 두 케이스 나와요. 한 케이스는 아직도 이렇고 있고 한 케이스는 벌써 make a couple 됐어요. 여자가 그 교수님 먼저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 좋아해요 하니까 남자 처음에는 actually he want to be a Catholic priest. 맞죠. 되고 싶어서 여자한테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계속 좋아해요. 지금은 좋은 뭐 러블리 커플이 되었어요. 겨울. 겨울 맞아. 다 봤네. 한쪽가를. 네. 봤어요. 봤어요. 김겨울 선생. 그 의사들 중에 누가 제일 멋있어요? Who is the most your favorite doctor? The doctor, the brain surgeon. 아, brain surgeon. Brain surgeon은 익준 아니죠? 그 여자도 너무 멋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그 익준은 심장 아니에요? 리버. 간. 간이에요? 간. 그래. 익준도 너무 똑똑해요. 그리고 너무 웃겨요. 많이 정말 유머러스하고 재밌고. 지금 그다음 또 누구 있죠? 그 준완, 김준완, 김준완, 김준완도 좀 귀여워요, 그죠? 네, 멋있어요. 그다음에 그 소아과 유연석 그 사람은 이름 뭐죠? 이름이 뭐지? 생각 안 나네. 안드레아 아니요. 제가 안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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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안정원 안정원 네. 안정원 교수님도 키가 커요, 멋있어요. 네. 네네네. 젠틀해요. 네.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혹시 안 본 사람들은 한번 보세요. 드라마가 아주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Very very funny. 재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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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재밌어요.
다섯 친구. 다섯. 어, 다섯 친구 너무 부러워요. Really envy. 너무 부러워요. 어, 그런 친구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같이 일하고 그냥 같이 일하고 얘기하고. 서로 너무 편해요. 항상 같이 네. 밴드도 해요. 밥도 네, 먹어요. 네, 네. 서로 네. 또 마음을 잘 알아요. 그죠? Good friend. 좋아요. 다음 페이지 다음 넘어갈게요. 어, 잠깐만요. 여기 소리 내서 읽으십시오. 여긴데 문장이 좀 많이 길어요. 자, 먼저 끊어 읽게요. 문장이 기니까 선생님이 읽을 때 들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어느 파트에서 쉬는지 체크해 보세요. 먼저 읽을게요. 여자는 구두를 신어서 발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 구두는 세일해서 어제 샀다고 했습니다. 자, first stop 어디에서 했어요? 여자는. 여자는. 어, 이게 subject예요. 그래서 make it clear. subject 다음에 조금 쉬었어요. 그 다음? 신어서. 구두를 신어서 여기 앞에 파트가 reason 이유. 그다음 그 구두는 아프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발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조금 쉬어도 될 것 같아요. A little, not long. 발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다음 next sentence에서는 어디에서 그 구두는. 그 구두는 여기도 이게 subject. 그다음 세일해서. 어, 그 구두는 세일해서 어제 샀다고 했습니다. 됩니다. 어제 다음에 조금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everybody reading 시작. 여자는 구두를 신어서 발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 구두는 세일해서 어제 샀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잘 읽었어요. 그 다음 next line. 제임스 씨는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 여자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자, first stop. 제임스 씨는. 제임스 씨는. 이것도 첫 번째 subject. 그 다음. 여자한테. 그 여자한테. 그 여자한테. To the woman. 그 다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어, 말을 걸고 싶었지만은 계속 같이 읽으면 돼요. 그 다음 여자는. 그 여자는. 그 다음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어, 같이 읽어도 되고 여기 짧게 shortly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해도 괜찮아요. 자, everybody 읽으세요. 시작. 제임스 씨는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 여자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잘 읽었어요. 그 다음에 다음을 이용해서 내용을 요약하십시오. 이것도 우리가 문장 만들기 연습이에요. 제임스 씨 지난 주말 고속버스 인천 가다. 뭘까요? 어떻게 문장을 만들면 될까요? First는 첫 번째 문장은 together. 제임스 씨는 제임스 씨는 지난 주말에 고속버스로 인천에 갔어요. 그렇지. 제임스 씨 is subject. 그래서 제임스 씨는 지난 주말 time period. 그래서 지난 주말에 그 다음에 고속버스 뭘까요? 로? 바이니까 바이 버스니까 고속버스로 인천에 갔어요. 갔습니다. 둘 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요. 2, 3, 4, 5 지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You make a sentence now. After finish, raise hands.
다 한 다음에 손 들어주세요. After finish, raise hands. 리신 다 했어요. 에이미, 아, 신통 다 했고. 차인 씨 다 했어요. 아, 와니 씨 다 했고 에이미도 다 했어요. 레이첼 머리가 아파요. 헤드에이크. 같이 해볼게요.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이거 내가 고민해요. That is effective. 내가 고민 생각 안 해요. Is useless. 2번, 두 번째 레이첼 하세요. 버스. 버스의 옆자리는 멋있는 여자가 앉았어요. 앉았어요. 어, 잘했는데 여기 프란트, 버스의 옆자리는 여기 파티클이 조금 바뀌어야 돼요. 옆자리 뭘까요? 옆자리는 아니고 옆자리 에서? 에. 에. 어, 에서 아니고 버스 옆자리에. 그러면 프런트의 에는 필요 없어요. No need. 버스 옆자리에 멋있는 여자가 앉았어요. 아니면 의 넣어도 돼요. 버스의 옆자리에. 근데 보통 노멀 스피킹에서는 버스 옆자리에 이렇게 해요. 오케이. 차인 씨 넥스트. 짐 씨는 그 여자한테 주려고 우유를 샀습니다. 오, 그 여자한테 주려고. Want to give the milk. 우유를 샀어요. 샀습니다. Good. Perfect. 이거는 그 여자한테 to 여자한테 주려고 려고는 purpose.
잘했어요. 그 다음 넥스트 심통. 제임스 씨는 그 여자가 말을 걸고 싶어요. 하지만 그 여자께서 전화해요. 말을 걸고 싶어요. 하지만 그 여자 계속 전화해요. 잘했는데 이거는 지금 two sentence, 두 문장이에요. two sentence. make one sentence. 어떻게 할까요? 걸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싶어지만. 여기 past situation 싶었어요. 지만 해서 걸고 싶었지만 이렇게 하면 one sentence. 그러면 여기 다시 제임스 씨는 그 여자가 여기 가 아니고 다른 파티클 뭐예요? other particle. 한테.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 여자 next particle는 subject예요. 계속 전화해요. 해요는 present tense예요. 지금은 과거 해야 되니까 계속 전화했어요. or 했습니다. 제임스 씨는 그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 여자는 계속 전화했어요. 전화했습니다. Okay, next, 와니 씨. 제임스 씨는 버스에서 내릴 때 버스 기사한테 초콜릿 우유를 드렸습니다. 아이고 잘했어요. 버스 기사한테 초콜릿 우유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perfect. 제임스 씨는 버스에서 내릴 때 에서 내리다예요. From the bus, when get off. 버스 기사한테, 한테는 to, 초콜릿 우유를 드렸습니다. 됐어요? 네. 다 썼어요? 쓰세요. 네, 아직. 네. 됐어요. 161페이지에 보면 밑에 제임스 씨 사진이 있어요. 이 진짜 제임스 씨예요. 리얼 제임스 씨. 이 제임스 씨는 이 서강대학교 한국어 랭귀지 코스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어 학생 제임스 씨가 159페이지 이야기를 썼어요. 이 진짜 이 제임스 씨 있었던 일이에요. experience. 그리고 이 이야기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았어요, 미니? Get award, prize, award. 보통 대학교 랭귀지 코스에 가면 말하기 대회예요. Speaking competition 있어요. 자기가 스토리를 쓰고 그 다음에 memorize, 외워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해요. 근데 그 스토리가 재미있어야 돼요. 그죠? 너무 뭐 네. boring, 심심해요, 지루해요 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요. 말레이시아에도 말하기 대회 있어요. 알아요? 네. 그때 선생님이 있을 때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그죠? 말레이시아에 있는 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말하기 대회를 해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대회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오프라인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래서 줌으로 이렇게 하고 그 참가자, 말하는 사람들이 메인 화면에 나오고 우리는 오디언스. 그래서 그 항상 선생님이 몇 년 동안 심사위원 저지 했잖아요. 근데 올해도 작년에 연락이 왔어요. 온라인으로 하는데
심사 좀 해주세요. 근데 그때 제가 수업 많이 있는 토요일이라서 이번에는 안 했어요. 오프라인으로 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토리를 재미있게 잘 쓴 사람들이 점수가 높아요. 물론 그래머도 중요해요. 단어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스토리가 사람들을 뭔가 관심 있어요? 재미있어요?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임스 씨 스토리는 재밌죠? 제임스 씨 스토리. 그래서 상을 받았어요.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듣기 할게요. 162페이지 갈게요. 162페이지. 듣기. 메모 좀 전해주시겠어요? Could you pass my message? 전화 통화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하루에 전화를 몇 통 받으세요? 전화의 카운팅 유닛이 통이에요. 통. 한 통, 두 통, 세 통. 편지도 한 통, 두 통이래요. 편지 한 통. 그래서 보통 전화나 편지 이야기할 때 카운팅 유닛 통이라고 해요. 하루에 전화를 몇 통 받으세요? Do you get? 전화를 받을 때 뭐라고 해요? 자, 전화를 받을 때 한국어로는 뭐라고 해요? If you get the phone, first 한국어. 여보세요 하죠. 여보세요. 그럼 말레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저는 Assalamualaikum. 아, 이거 말레이어예요? 말레이어로 선생님 처음 들어봤어요. Assalamualaik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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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라예요. 아싸라. 이거 한국어로 쓰니까 이상하지만 아싸라 말. 무알라이쿰. 무알라이쿰. 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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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무알라이쿰. 이게 무슨 뜻이에요? Meaning? What is salam sejahtera in English? Something like. Apa kata orang? Hello. Something like that. Okay.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영어로? Hello. Hello. 하고 중국 사람들 뭐라고 해요? Way. Hello. Way. Way. Way 하죠. Way. 그럼 일본 사람들은? 아? 일본 모시모시. 모시모시. 맞아. 모시모시. 나라마다 달라요. 뭐 Hello. Way. 뭐 또 말레이시아 Assalamualaikum. 그렇게요? 하고 그래서 전화를 요즘에는 전화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뭐 어떻게 더 많이 해요? 문자 메시지. 메시지. 문자 네. 메시지를 더 많이 보내요. 문자. 텍스트 메시지. 네. 문자 is 텍스트. 예전에는 전화를 더 많이 했는데 지금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요즘에 말레이시아는 왓츠앱으로 하죠. 왓츠앱 메시지. 한국 사람들은 카톡. 카톡을 많이 써요. 이 왓츠앱이나 카톡은 뭐 와이파이 되면 돈도 필요 없어요. 프리. 그 다음에 우리 보이스 콜도 할 수 있지만 또 비디오 콜도 할 수 있죠. 비디오 콜을 한국 사람들은 영상통화라고 해요. 영상통화. 이게 비디오 콜이에요. 비디오 콜. 얼굴을 보면서 하는 거. 그래서 여러 그다음 뭐 그냥 전화는 보이스 콜이라고 뜨더라고요. 카톡에 보면 전화하기 콜링 누르면 영상 통화 or 보이스 콜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화 통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전화 통화 저는 전화 메시지보다 문자 텍스트보다 전화 통화하는 거 더 좋아해요. 있어요? 누구? Anybody? 아, 수완. 네. 다른 사람은? 아, 완이 씨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전화보다 문자 메시지 더 좋아해요? 네. 아, 그러면 완이 씨는 왜 전화를 더 좋아해요? 문자 메시지보다? Because she 어머니. Yeah, I always start with her. So that's why.
I like it. 아, 시어머니한테 할 때 문자 보내면 힘드니까 어머니 힘드니까 네네. 전화를 해요. 그러면 남편한테는 전화해요? 문자 메시지 보내요? 문자 메시지. 남편한테. 아, 그 어머니한테는 전화하고 어, 남편한테는 네. 문자 메시지. 그럼 친구들한테는? 친구들 문자 메시지. 문자 메시지. 그러면 네. 와니 씨도 문자 메시지를 더 좋아하네, 그죠? 아, 네. 마들 그 시어머니는 그냥 아 못하니까 내가 뭔가 어 맞춰주는 거고. 레이첼은 네. 왜 문자 메시지 더 좋아해요? 아 쉬워. 뭐라고요? Easy. 아 easy. easy. 문자 메시지 easy. 더 쉬워요? 네, yeah, 쉬워요. And 어. then you don't need to wait. You can do other things. Yeah. 아 그래서 문자 메시지 더 좋아해요. 리시에는? 저는 각 가끔 통화할 때 조금 어색해요. 어, 가끔. 나는 어떻게 할까 몰라요. 아. 그래서 메시지는 고민 그리고 choose the best one. 네. 아, 뭐 전화하면 바로 말해야 되니까 어떻게 말할지 몰라요. 근데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는 내가 보고 다시 코렉션도 아, 네. 할 수 있고 어,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그럼 친구한테 문자 메시지를 더 많이 보내요? 전화보다? 네. 네. 아 전화보다. 어 수아는 통화 더 좋아해요. 그러면 왜 통화를 더 좋아해요? 말하는 거 좋아해요. 말하는 거 좋아해요. 네. 어. 제가 수험생 가면 만나고 제일 좋아요. 만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이 네. 전화, 그 다음에 네. 문자 메시지. 문자. 어 좋아요. 그러면 에이미는 문자 메시지 어. 또 배려. 그러면 뭐 부모님. 친구, 회사 뭐 아는 사람 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어,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한 시간 동안 답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문자를 보내요? 다시. 와, 다시 문자를 보내요. 오케이. 그다음에 타인 씨는? 메시지. 메시지 더 좋아해요? 왜 네. 메시지가 더 좋아요? faster, easier, and then sometimes people might be busy to take call.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지금 내가 전화하는 사람이 바쁠 수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 네. 상황을 모르니까 내가 전화했는데 그 사람 뭐 회사에서 바빠요, 회의하면 어떡해요 이래서 문자를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신통은 전화해요. 전화해요. 전화하는 거 더 네. 좋아해요. 어. 왜 문자 안 하고 전화를 더 좋아해요? 친구하고 게임 할 때 can communicate better. 아, 게임도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그래서 네. 문자를 할 수 없으니까 말하면서 게임을 해요. 오케이, 그렇겠다. 그러면 잭슨은 전화 통화 좋아요? 텍스트 메시지 좋아요? 네. 가족 WhatsApp 아 가족 친구의 using Discord server. Discord server 뭐예요? 전화? Oh, Discord. 전화 or message? It's like video call. Discord. So. 전화 Discord이 뭐죠? Call? No. Discord is a like video call 이름. Video call. Yes, a video call. It's a like a Zoom. 아. 아, 비디오 콜. 그래서 비디오 콜. 가족하고 비디오 콜 하고 텍스트 메시지 안 좋아해요? 샌드 메시지 안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요즘은 아까 많이 했지만 사람들이 문자 메시지를 많이 보내요. 카톡, 왓츠앱. 그 이유는 나는 지금 시간이 있는데 그 다른 사람 몰라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썸타임 운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don't want to disturb the person. 그러면 문자 메시지 먼저 보내요. 근데 기다려요. 답이 안 와요. 다시 문자를 보내요. 그러다가 계속 기다려요. 답이 안 오면 시간이 될 때 전화해 주세요. 뭐 이렇게 메시지를 또 보내요. 그죠? 그런데 선생님도 그래요. 가까운 가족, 우리 엄마, 뭐 여동생 이런 사람들은 전화 먼저 해요. 전화. 왜?
메시지를 보내면 기다려야 돼요. 막 이러니까 좀 urgent situation, direct call. 전화하고 안 바빠요. 그냥 시간이 많아요 하는 거는 메시지로 보내요. 네, 선생님도 아까 리시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요 하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전화 안 해요. 근데 어떤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 그 친구는 전화하면 if I call one hour. 한 시간. 어제 전화했어요. Yesterday 한 시간. 오늘 다시 전화했어요. 한 시간 30분. 진짜 친한 친구는 할 이야기가 많아요. 왜? Know each other everything. Small case. 그래서 다 이야기하는데 뭐 1년, 2년 연락 안 했어요. 그런 사람 전화하면 할 말 없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 친한 사람들하고는 더 많이 이야기하니까 통화할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정말 메시지만 어떤 내가 이거 필요해요. 이 말 하고 싶어요. 그것만 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메시지 때문에 좀 사고, 액시던트 많이 있어요. 예. 나 이 메시지 친구한테 보낼 거예요. 그런데 그거 회사 보스한테 갔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회사 다른 친구하고 보스 욕했어요. 컴플레인 막 했는데 거기 보스한테 갔어요. 그런 상황들도 있어서 이 메시지는 항상 좀 조심해야 돼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전화하고 이제 하루에 전화를 몇 통 받으세요? 했는데 전화를 몇 통 받아요? 자, 한 통도 안 받아요. Normally nothing. 손 들어보세요. 에이미, 스완. 그러면 보통 한 통에서 다섯 통 사이. 손 들어보세요. 한 통에서 다섯 통 사이가 네 명이네. 그 다음에 다섯 통보다 더 많이. More than five calls? 없어요. 근데 if working, 일할 때 계속 전화 와요. 그거는 일이니까 일은 그냥 out 빼고 개인적으로 private call 하면 보통 전화는 한 통에서 다섯 통 사이, 그죠? 네. 그러면 메시지를 더 많이 보내요. 그래서 오늘 리스닝 볼게요. 오늘 리스닝은 이런 경험 있으세요? 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상황이 보세요. 첫 번째는 전화 잘못 거셨어요. 잘못 거셨어요, 미니? Wrong number. Wrong number. Make a wrong call. 2번은 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 핸드폰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없어요. 전화가 왔어요. 내가 옆에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세 번째는 밖에 나왔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안 가지고 왔어요. Didn't bring phone.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전화 make wrong call.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프레스 버튼, 프레스 넘버 안 해요. 보통 어떻게 해요? Usually? 이름 찾아요. 그렇죠. Save the number 하고 그냥 press the button 하니까 전화 잘못 거셨어요. 이거는 조금 요즘은 많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내가 옆에 회사예요. 회사. 회사 아니면 친구. 카페에서 만났는데 회사 옆에 다른 동료가 어디 갔어요. 그런데 전화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친구 전화를 내가 받을 거예요 하는 사람. 한 번, 한 명, 두 명. 그 전화가 계속 오지만 나는 안 받을 거예요 하는 사람. 안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와니 씨, 에이미, 차인. 받는 사람, 레이첼, 리시엔. 수아는? Depends. Depends. 전화가 계속 와. 세 번. 네. 받아요. 받아요. 계속 오면? 오면. 계속 오면 받아요. 예. 신통은? 받아요. 받아요. 잭슨, 전화 받아요? 안 받아요?
마이크. 마이크 온 하세요. 받아요, 받아요. 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화가 한 번 오면 안 받아요, 그죠? 한 번 전화 오면 다른 사람 폰 안 받는데 그 전화가 계속 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urgent situation, 급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신 전화를 받아서 if this is Michael's phone이면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First. 여보세요? 이거 마이클 전화입니다. 마이클 씨 핸드폰입니다. 마이클 씨 전화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 사람이 내 목소리 듣고 어? 마이클 아닌데? 누구일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급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 내가 회사에 가야 돼요. 아니면 친구를 만나러 나왔어요. 그런데 집에서 already 10분, 5분, 10분 걸었어요. 근데 지금 알았어요. 내가 핸드폰 안 가지고 왔어요. 집에 있어요. 그때 집에 다시 가서 핸드폰을 가지고 오는 사람. Just go back home and then bring the phone. 리시 앤 에이미. 아, 괜찮아. 오늘 하루 원데이 핸드폰 없어도 돼. 그냥 회사에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Just go office.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오, 핸드폰 없어도 괜찮아요? 하루 동안? 원데이? 회사는 괜찮아요. 회사는 근데, 괜찮아요? 친구를 만나면 들고.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네. 그 회사에 다른 전화 있어요. 네, 네. 근데 회사에 전화 있지만 나한테 네. 전화하는 사람들 아니면 나한테 메시지 보내는 사람들은 다 내 핸드폰으로 오니까 내가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혹시 친구 전화번호를 외우세요? Do you remember? Memorize your 친구 전화번호? 몰라요. 친구 no. 가족 yes. 가족? 가족 네. 아나? 아 저도 우리 엄마 번호랑 동생 네. 번호 only two 외워요. 다 외워요. 제가 다 외워요? 네. 와. 와라. 요 many, not many, not many. 세 개? 네 개 그냥. 네 개? 네. 요즘 사람들은 네. 전화번호를 안 외워요. 그죠? 다 핸드폰에 네. 저장, 네. 세이브 네. 하니까 안 외워요. 그래서 선생님 해프닝이 있어요. Before 결혼하기 전에 그때도 이제 핸드폰 있으니까 모든 네. 번호가 세이브 되어 있어요. 근데 선생님 그때 이제 우리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회사에 왔는데 전화가 없어요. 근데 오늘 그 남자친구하고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내가 좀 늦을 것 같아요. 근데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어. Can I remember? 전화번호 몰라. 그래서 선생님의 제일 친한 친구 한 명, my best friend 한 명 내가 memorize. 전화 알아요, 번호.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And then what is my boyfriend's telephone number?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what are you talking about? 너 뭐야? 네 남자친구한테 물어. 근데 난 진짜 모르겠는데 너 핸드폰에 지금 저장되어 있지? 그러니까 자기 친한 친구니까 그 친구도 내 남자친구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알려줘서 제가 전화했어요. 진짜 요즘은 전화번호를 네네네. 안 외우니까 그런 막 핸드폰이 없으면 진짜 불안해요. What is 불안하다? Uncomfortable. Discomfort. 맞아요. 마음이 안 편해요. Not comfortable. 그래서 젊은 young generation, maybe 90% go back home. 학교에 안 가요. Late, no problem. 그냥 집에 가요. 그리고 핸드폰을 가지고 가요. 아, 자 그러면 우리 들어봅시다. 리스닝. 시간이 언제 벌써 2시간 넘었잖아.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잠깐만요. 국화 듣고 말하기. 들려요? 네. 사운드 잘 들려요? 네. 오케이. 메모 좀 전해 주시겠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영호 씨 핸드폰 아니에요? 네. 몇 번에 거셨어요? 거기
010-9885-2377 아니에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1377이에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여보세요? 한스 씨 핸드폰입니다. 아, 저 한스 씨는... 한스 씨가 회의하러 갔는데요. 아, 저는 수잔인데요. 한스 씨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스 씨가 안 나와서 전화했어요. 아마 회의가 곧 끝날 거예요. 그럼 메모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회사 앞 스타벅스에서 기다린다고 전해주세요. 네, 그렇게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타쿠야 씨예요? 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저 유리예요. 아, 안녕하세요, 유리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요. 저 지훈 씨 있어요? 지훈 씨 잠깐 나갔는데요. 핸드폰으로 연락해 보세요. 핸드폰을 안 받아서요. 메모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뉴스에서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소풍이 연기됐어요. 그렇게 전하면 돼요? 네. 꼭 좀 전해주세요. 네, 알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끝났어요. 전화가 몇 통 있었어요? 리스닝에서? 세 통. 어, 전화가 세 통 있어요. 첫 번째 전화는 무슨 어떤 얘기였어요? 전화 잘못 걸었어요. 어, 전화를 잘못 걸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한스 씨. 약속. 어. 한스 씨하고 만나기로 했죠. 만나기로 했는데 한스 씨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네. 지금 한스 씨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네. 어, 한스 씨 회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잔이 뭐라고 했어요? 메모. 자. 메모. 메모 좀 전해주세요. 어디에서 기다릴 거예요? 회사 앞 스타벅스에서 기다린다고 했어요. 굿. 그러면 세 번째 전화는 무슨 상황이에요? 누가 전화했어요? 유리가 전화했어요. 누가 전화를 받았어요? 타쿠야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유리는 타쿠야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면 지훈 씨. 아니요, 지훈 씨. 그렇죠. Actually want to call. 진짜 전화하고 싶은 사람은 지훈 씨였어요. 근데 왜 지훈 씨가 전화를 안 받, 지훈 씨하고 말을 못 해요? 왜 타쿠야 씨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훈 씨가 전화 안 가지고 전화 안 받았어. 어, 지훈 씨한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지훈 씨가 전화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아마 그 뭐 보딩하우스, 하숙집이나 그 집에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쿠야 씨가 받았을 때 이 유리 씨는 누구인지 그냥 not sure. 그러다가 목소리 듣고 타쿠야 씨예요 하고 인사했어요. 그러면 유리는 지훈 씨한테 왜 전화하고 싶었어요? 소풍을 뉴스에서 비가 온다고 했었어. 그렇죠. 뉴스에서 비가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풍, 피크닉, 연기 됐어요. 와, 한번 들었는데 너무 잘 들었어요. 굿. 다 스토리 이해했어요? Understand? 어? 어, 네. 아, 한 파트도 있고 못한 파트도 있지만 한번 들었으니까 이 정도 아주 잘한 거예요. Very good. 그러면 다시 요 밑에 문제가 있어요. 가 보면
메모에서 틀린, 틀린 것을 찾으세요. Wrong. Which part is wrong?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그래서 뭐 수정 아니고 수잔. 뭐 이렇게 틀린 파트를 우리가 코렉션 해야 돼요. 메시지를 보고. 그 다음에 나 보면 문제가 있어요. 질문. 그리고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대답. 첫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 있죠? 에이미 읽으세요. 수잔 씨가 전화를 잘못 걸었어요. 남자가 전화를 받고 뭐라고 했어요? 수잔 씨가 전화를 잘못 걸었어요. 잘못은 wrong이에요. 걸었어요는 call, make a wrong call. 남자가 전화를 받고, the man get the phone. 뭐라고 했어요? What did he say? 그 다음에 2번 리신. 한스 씨가 왜 전화를 받을 수 없었어요? 한스 씨, why cannot receive the phone? 3번 잭슨 읽으세요. 한스 씨. 넘버 3. 3번. 수잔 씨가 왜 한스 씨한테 전화했어요? 수잔 why call to Hans? 그 다음에 4번 수완. 학수야 씨가 유리 씨하고 오랜만에 통화했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인사했어요? 타쿠야 앤 유리 통화했어요. 전화했어요. 근데 for a long time 오랜만에 하면 for a long time didn't talk each other. 두 사람이 어떻게 인사했어요? The person how they greet. 5번 레이첼. 유리 씨가 전화해서 뭐라고 했어요? 유리 씨 전화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What is the message? 그래서 지금 1, 2, 3, 4, 5 find the answer. 그 다음에 위에 가. 가도 답을 찾아보세요. Listen one more time. 국화 듣고 말하기. 메모 좀 전해 주시겠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영호 씨 핸드폰 아니에요? 네? 몇 번에 거셨어요? 거기 010-9885에 2377 아니에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1377이에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여보세요? 한스 씨 핸드폰입니다. 저 한스 씨는... 한스 씨가 회의하러 갔는데요. 저는 수잔인데요. 한스 씨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스 씨가 안 나와서 전화했어요. 아마 회의가 곧 끝날 거예요. 그럼 메모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회사 앞 스타벅스에서 기다린다고 전해주세요. 네, 그렇게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타쿠야 씨예요? 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저 유리예요. 안녕하세요, 유리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요. 저 지훈 씨 있어요? 지훈 씨 잠깐 나갔는데요. 핸드폰으로 연락해 보세요. 핸드폰을 안 받아서요. 메모 좀 전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뉴스에서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소풍이 연기됐어요. 그렇게 전하면 돼요? 네. 꼭 좀 전해주세요. 네, 알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다 잘 들었죠? 아마 가 쉬워요. 이지
한스 씨 수정 아니에요. 수잔 씨가 전화했어요. 그 다음에 next 뭐가 잘못됐어요? Which one wrong? 회사 앞 학교 앞에서. 그렇죠. 학교 앞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회사. 회사 앞 스타벅스에서 기다린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지훈 씨, 유리 씨가 전화했어요. 내일 시험이 연기됐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뭐가 잘못됐어요? 시험. 시험 아니에요. 뭐예요? 소풍. 소풍. 소풍이 연기되다. 소풍 is picnic. 그래서 가는 잘 찾았어요. 그 다음에 나 묻고 대답하십시오. 이거 선생님하고 하나 들으면서 one by one 한번 들어볼게요. 잠깐만요. 국화 듣고 말하기 메모 좀 전해주시겠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영호 씨 핸드폰 아니에요? 네? 몇 번에 거셨어요? 영호 씨 핸드폰 아니에요? 하니까 남자가 아마 영호 씨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가 뭐라고 했어요? 몇 번에 거셨어요? 몇 번에 거셨어요? 걸다는 call예요. 몇 번? One number did you call to? 몇 번에 거셨어요? 했어요. 거기 010-9885에 2377 아니에요? 여자가 전화번호를 말했어요. 그리고 전화 잘못 거셨어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You make wrong call. 잘못 거셨어요. 그다음 남자가 다시 말해요. 1377이에요. 여자는 2377에 전화했는데 남자는 1377이었어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케이, 첫 번째 전화는 끝났어요. 이 전화 벨 소리는 아주 long time ago, 그죠?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옛날 폰이고 전화가 지금 계속 울리고 있어요. Ring, ring, 전화벨이 울려요. 여보세요? 한스 씨 핸드폰입니다. 이 사람이 말했어요. 여보세요? 한스 씨 핸드폰입니다. 저 한스 씨는 그냥 저 한스 씨는 하면 다 알아요. 한스 씨 어디 갔어요? 왜 네가 받아요? 한스 씨가 회의하러 갔는데요. 어디 갔어요? 회의하러 갔는데요. 해서 은데요, 는데요 엔딩은 폴라이트 엔딩, 쇼트 엔딩. 으러 가다는 purpose. 으러 갔는데요. 저는 수잔인데요. 이 사람도 자기 메시지를 말해요. 저는 수잔인데요. 한스 씨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한스 씨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기로하다는 make appointment, 뭐 plan 이거죠. 그래서 we already appointment 만나기로. 그런데 한스 씨가 안 나와서 전화했어요. 그런데 한스 씨가 안 나와서 안 나오다 무슨 뜻이에요? 나오다는 거는 come out이에요. Come out. 근데 didn't come out 전화했어요. I called. 아마 회의가 곧 끝날 거예요. 아마 maybe 회의가 곧 끝날 거예요. 이 을 거예요는 뭐 future tense도 되고 추측 guessing maybe the meeting will be finished soon. 추측 guessing. 그럼 메모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그럼 메모 좀
전해 주시겠어요? Next. 네, 말씀하세요. 제가 회사 앞 스타벅스에서 기다린다고 전해주세요. 메시지니까 제가 회사 앞 스타벅스에서 기다린다고 전해주세요. Indirect quotation이죠. 뭐뭐 다고, 은다고, 니은다고 전해주세요. Indirect quotation. 네, 그렇게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그다음 세 번째. 여보세요? 여보세요? 타쿠야 씨예요? 네. 그런데요? 자, 여기서 유리 씨가 전화할 때 누가 받을지 who get the phone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집에 전화했어요. 하숙집 or some 집에 전화를 하고 somebody get and then she think 생각했어요. 아, 이거 타쿠야 씨 목소리. 그래서 타쿠야 씨예요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리 씨 목소리는 very very high tone이에요. 안녕하세요. 했어요. 저 유리예요. 저 유리예요. 이렇게 네. 귀여운 귀여운 목소리. 아, 안녕하세요, 유리 씨. 타쿠야 씨하고 유리 씨도 know each other.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가워요. Very great. Nice to meet you 해서 목소리도 up 됐어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Long time no see. 잘 지내세요? 오랜만이에요 하고 뭐라고 했어요? 잘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뭐예요? You been? Have you been? 잘 지내세요. Are you Are you good? Are you good this day? 뭐 좋아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잘 지내세요 하면 지금 present form이고 선생님이 항상 만나면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past situation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asking about your last week. 지금 아니고 잘 지냈어요. 이렇게 질문해도 돼요. 그다음 네, 잘 지내요. 그래서 유리도 네, 잘 지내요. 저 지훈 씨 있어요? 지훈 씨 있어요. 그래서 유리는 지훈 씨한테 전화했어요. 지훈 씨 잠깐 나갔는데요. 지훈 씨 어디 갔어요? 잠깐 나갔는데요. 어디 갔는지는 모르지만 잠깐 나갔는데요. 그다음 핸드폰으로 연락해 보세요. 핸드폰으로 연락해 보세요. 연락해 보세요. You call to the phone 핸드폰. 핸드폰을 안 받아서요. 왜 집으로 전화했을까? 핸드폰 했는데 핸드폰을 안 받았어요. 이거는 써요 아니고 서요 해서 reason. Because he didn't get the phone. 안 받아서요. 이유. 메모 좀 전해주시겠어요? 여기도 메모. 네, 말씀하세요. 뉴스에서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뭐라고요? 뉴스에서 뉴스에서 내일 비가 온다고 했어. 여기도 해서 because 온다고 하다 indirect quotation. 소풍이 연기됐어요. 소풍 피크닉 연기됐어요. 피크닉 postpone. 그렇게 전하면 돼요? 그렇게 전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like that. 전하면 돼요. I just transfer like that. 네. 꼭 좀 전해 주세요. 꼭 좀 하면 꼭. 꼭은 뭐예요? Please. Must. Precise. Must죠. Definitely. Must. 꼭 좀
전해주세요. Don't forget. 네, 알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밑에 문제 한번 볼게요. 차인 씨, number one. 수잔 씨가 전화를 잘못 걸었어요. 수잔 씨 make wrong call. 남자가 전화를 받고 뭐라고 했어요? 아까. 몇 번이 거셨어요. 맞아요. 몇 번에 거셨어요. 이게 답이에요. Number one. 전화가 잘못되었으니까 몇 번에 거셨어요. 그 다음에 get answer. 대답을 써야 되니까 몇 번에 거셨어요. Direct quotation이니까 question mark. 아, quotation mark 하고 라고 했어요. 이렇게 답을 써요. 몇 번에 거셨어요. 라고 했어요. 이게 1번. 몇 번에 거셨어요. Direct quotation 다음에 라고 하다. 라고 써요. 봄이에요. 그 다음에 신통 2번. 한스 씨가 왜 전화를 받을 수 없었어요? 왜나 하면 한스 씨가 왜 하러 가서 전화를 받을 수 없었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한스 씨가 회의하러 가서 전화를 받을 수 없었어요. 굿. 아주 잘했어요. 왜냐하면 because 한스 씨가 회의하러 가서 전화를 받을 수 없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와니 씨, 수잔 씨가 왜 한스 씨한테 전화했어요? 한스 씨하고 만나기로 하는데 한스 씨가 안 나와서 전화했어요. 만나기로 하는데 or 했는데? 만나기로? 하는데? 했는데. 한스 씨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한스 씨가 안 나와서 전화했어요 하면 one sentence가 되죠. 한스 씨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한스 씨가 안 나와서 전화했어요. 아까 우리가 들었어요. 만나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4번 리시엔. 타쿠야 씨가 유리 씨하고 오랜만에 통화했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잘 지내세요. 네, 여기가 키 포인트예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세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다이렉트 코테이션이니까 4번이죠.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세요라고 했어요. 그렇지.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세요. 코테이션 마크라고 했어요. 이렇게. Long time no see. Are you okay this day?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5번. 에이미, 유리 씨가 전화해서 뭐라고 했어요? 유리 씨가 뉴스에서 내일 비가 온다고 비가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봉이 연기됐어요. 뉴스에서 비가 온다고 해서 소풍이 연기. 인다이렉트 코테이션으로 하면 연기 됐다고 했어요. 이렇게. 인다이렉트 코테이션이니까 뉴스에서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소풍이 연기됐다고 했어요. 이게 5번이에요. 됐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 있어요. 숙제. 워크북 133. 133. 워크북 133. 하고 135. 워크북이에요. 133 and
135. 어. 달러가 아니고 엔드. 어. 133하고 135페이지 워크북. 숙제.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할 거예요. We will do together, but you do first. 집에서 먼저 하고 다음 시간에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9과 아마 다음 시간에 끝날 거예요. Almost finish unit 9 next class. 그러면 리비전 앞에서 리비전 클래스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시험 몰라요.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은 우리가 그냥 뭔가 취업 하고 뭐라고 하죠?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No need too much stress. 그냥 공부 좀 하고 아, 나 이거 알아요, 몰라요. 체크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네. 무슨 그 대학교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스쿨 엔트런스 이그잼도 아니에요. 그냥 좀 편안하게 보면 돼요. 알았죠? 네. 오케이.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